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설득이라는 키워드로 15년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전 첫 번째 직장이 보험회사 영업사원이었어요. 제가 나름 그래도 학벌이 나쁘지는 않아요. 저희 친구들이 다 대기업의 회계학과 나왔거든요. 대기업의 뭐 경리나 증권사나 은행을 그때 인기가 많았으니까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영업직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내가 하는 것만큼 좀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영업을 선택해서 필드에서 영업을 해봤고요. 또 어릴 때부터 꿈이 또 아나운서였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채널이 몇 개 없었으니까. 다행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아나운서 생활도 했습니다. 제가 7년 하다 보니까 IMF라는 게 이렇게 터졌어요. 그때 월급이 줄더라고요. 생활이 어렵더라고. 아나운서도 월급쟁이거든. 돈을 벌어야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영업과 방송을 같이 하는데 어디에? 홈쇼핑이잖아요. 그래서 쇼호스트 합격을 해서 1등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지금은 이제 기업체에서 스피치 중에서 이제 어려운 설득 쪽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고 또 뭐 창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고 설득을 해서 취업과 또는 이렇게 계약을 딸 수 있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아나운서처럼 말하기. 아나운서가 되자는 건 아니에요. 아나운서처럼 말하기. 그럼 아나운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뉴스, 또 뭔가 신뢰가 가죠? 그 목소리가 좋을 것 같고, 뭐 똑똑할 것 같고 하나에 보면 프레임이에요. 아나운서라는 프레임. 똑같거든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하고 표정을 어떻게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학원을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는 아나운싱을 가르쳐요. 3개월은 PT를 가르쳐요. 오늘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약식으로. 그러니까 방송인 같이 만들어줘요. 굳이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3개월이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알리는 거 조금만 배우면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는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왜 목소리가 중요하냐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대화를 나눌 때 목소리가 좋으면 어때요? 신뢰감이 가잖아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랑 예쁜 여자랑 같이 살아요. 처음에 기분이 좋겠지. 여러분 부모님을 봐도 알 거예요. 오래 살면 어때요? 그냥 편해지니까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목소리는 더 오래 가더라고. 목소리가 오히려 호감이 더 오래 가더라고. 근데 목소리에 대해서 별로 배워본 적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조금만 노력한 목소리는 바뀌거든요. 첫 번째 좋은 목소리는 큰 목소리가 좋아 유리해요? 작은 목소리가 유리해요? 예,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용량이 크면 좀 작게 얘기해도 신뢰감이 가겠죠. 그러면 목소리 크기는 훈련을 하면 커질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제대로 안 배우면 목을 다쳐요. 목이 쉬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조금 배워볼 필요는 있어요. 자, 두 번째, 목소리만 커서는 안 됩니다.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발음 공부를 배워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아나운서를 하다 쇼호스트가 됐는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나운서를 했으니까 발음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걸 팔게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선배님들 중에서 발음이 좀 짧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싼 것만 팔더라고요. 실제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없어 보여요. 발음이 정확하면 조금 요즘 말로 고급지다 그럴까? 표준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발음은 훈련하면 좋아질까요? 안 될까요? 좋아지는데 뭐가 문제냐면 어떤 발음인지 정확한 발음인지 잘 몰라요.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뭐든지 그래 언어는 listen and repeat이잖아요. 정확한 발음을 갖고 있는 사람 걸 듣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발음이 정확해요? 아나운서들이 그래도 정확한 발음을 하거든요. 그걸 들을 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자, 발음만 정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부분에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중얼중얼중얼 된다면 안 들리겠죠. 흔히 말해서 띄어쓰기가 없거나 줄 간격이 없으면 읽기가 불편하잖아요. 글도.
똑같은 거예요. 말도 지금 제가 이렇게 포즈를 두죠. 이런 부분들도 연습하면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이거는 책을 소리내서 많이 읽어야 돼요. 아, 좋은 목소리, 큰 목소리를 만드는 건 이제 발성훈련, 노래를 부른다거나 호흡훈련을 하면 되고요. 발음 연습은 좋은 발음을 듣고 구분하면 되고요. 그리고 변화는 말을, 그러니까 글을 또박또박 다양하게 읽는, 소리내서 읽는 훈련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리 나오는 소리끼를 좀 알아볼게요. 아, 우리 목소리는 악기거든요. 악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 아세요? 현악기, 또 타악기, 또 뭐 남았어요? 관악기, 그렇죠. 그럼 목소리는 무슨 악기예요? 관악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타악기라는 분이 계세요. 어딜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소리는 완벽한 관악기예요. 똑같아요. 볼까요? 자, 관악기를 하려면 호흡이 필요하죠? 어디서 발생합니까? 폐에서 공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와서 피리가 떨리죠, 관악기는. 기본적인 떨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진동기라 그래요. 진동이 되죠? 그 다음에 피리통이 있죠? 그걸 공명기라 그래요. 공명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멍을 막죠? 그게 뭐예요? 그걸 발음기라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돼야 좋은 소리가 나와요. 호흡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